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왜 말이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곳이었어요. 롯은 영적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조카고요. 영적인 그 배움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과거에 머물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잠을 잤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들들을 잉태했어요. 그리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암몬족 속 모압족 속의 조상이에요. 그 암몬족 속 모압족 속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의 중에 두 족속입니다. 그게 결과예요. 인간의 방법은 올바른 결과를 갖고 올 수가 없어요. 또 이러니 너무도 잘 아는 얘기,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사라가 그랬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아마 나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허락한 것 같아요. 제 시종 하갈이 괜찮은데 하갈하고 자세요. 아브라함도 깨어있으면은요, 무슨 소리, 하나님은 주실 거야,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당신밖에 없어, 뭐 이래야 되는데 남자들이 대부분 다 좀 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랬을 텐데, 제가 그랬으면 무슨 소리야, 나는 개띠밖에 없어,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그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갈을 이렇게 자라 그러니까 그래? 뭐 당신이 원한다면 난 싫은데 뭐 그러고 하갈하고 잤어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애굽족 속에 지금 무슬림권의 조상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이스라엘하고 무슬림권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이유. 여러분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방법은 이삭을 통해서 이미 아기를 임신할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했어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마무리되어야 되는 것이 온전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심으면 세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령을 심으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인간의 방법을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 것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것들 여러분 그거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라면은요 하나님 일하면서 싸워요. 하나님 일하면서 증오합니다. 하나님 일하면서 미워합니다. 하나님 일하면서 교회에서 막 하나님 일하고 이거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상처주고 계속 반복해요. 그러고서 또 가서 기도하죠. 지요, 어떡하죠? 쟤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요. 여러분, 걔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세상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직도 갖고 있는 세상 때문에. 그 세상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끌고 다니기 때문에 성령을 추구해. 좋은 거 추구합니다. 배웠기 때문에 알아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성령을 추구해요. 근데 돈 주고 살라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심으면 세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심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혀지는 겁니다. 세상을 심으면 세상이 나옵니다. 성령을 심으면 성령이 나오게 돼 있어요. What you sow is what you reap.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시몬은 그 진리를 알지 못했기에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대했기에 이런 베드로의 저주를 받으며 두려움 속에 머물게 됐던 거예요. 아마 회개했겠죠. 성경에도 적혀있지만 다 적혀있는 건 아니겠지만 적혀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두리고 떨림으로 얘기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하루도 아니 지난 한 주도 여러분 무엇을 심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왔기에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열매들이 오늘도 맺혀지고 있습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를 원해요 그러면서도 세상을 심으면은요 난 포도가 좋아요 그래서 포도를 따먹기 원하면서 호박을 심으면 포도 절대 안 열립니다. 그 호박밖에 안 열려요. 포도를 따서 먹기 원하면 포도를 심어야 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한다면 성령을 심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여러분의 삶은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